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 시스템 분석 자료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행사고 사망자 비중이 보통은 전체 교통사고의 40% 이하지만 어린이 사고에서는 60%에 이르며 특히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는 거의 모두 보행사고인 점이 주목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생 국가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출생률 증가만큼이나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인구 감소 해결 정책의 하나로 어린이 교통안전정책,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및 과속 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최우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학교 통학 보행로 인근 공사장 등 안전위의 요소가 있다면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고 위의 요소 제거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셋째, 신도시 개발 단계에서부터 어린이 교통 안전이 그 어떤 이해관계와도 충돌 없이 보장되도록 도시계획을 기반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린이 통학로 보행 안전 문제를 우선 반영하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